이런 걸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러니까 이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이죠. 앞선 성남FC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이고요. 요건 대장동 수사팀이 설 연휴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요청할 것이다 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소환인데,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에 배임 피의자 이재명으로 적시해서 입건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기부터 수사팀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거죠. 지난해 7월 수사팀이 새로 구성됐죠. 관계자들 태도 바뀌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설 연휴 직후 이재명 대표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그러면 뭐 설 연휴 직후가 될지 뭐 2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 수사팀, 그러니까 성남FC 수사팀 따로 있고 대장동 수사팀에서도 2021년 초부터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염두에 뒀다니까, 설 연휴 이후에 어쩌면 또 한 번 소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일단 이 수사가 2021년에 시작됐다는 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보복 수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이미 배임 혐의를 염두에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뭐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돈을 직접 받진 않았어도 뭐 그리고 정진상의했고 나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배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전 정부의 검사들도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입건을 한 이후에 좀 시간이 한참 있다가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기라도 하는 듯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전 정부의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보면 선택적 태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슨하고 천천히 시간을 벌어주 면서 수사를 했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설 이후에 이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한번 성남FC 별건이지만 성남FC 소환을 받아서 나올 때 검찰은 답정 기소,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조작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엔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검찰 소환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데 무슨 구속이냐 이런 식으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이라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대장동 수사팀이 소환을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처럼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김용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향후 발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나가겠다 그러면 뭐 수사를 받는 모습은 재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나간다 안 나간다 굳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또 검찰 측이 어떤 뭐 대응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측에다가 접근하느냐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는 아마 그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성남FC 사건은 본인이 봤을 때 굉장히 그 말하자면 무죄도 가능한 여러 가지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과 가장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건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성남FC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더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좀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성남FC 의혹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팀도 별개니까 피의자로 지목을 한 이상 이재명 대표의 반론도 좀 청취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일 텐데 수사에 진착하려면 그러면 언젠가 소환은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응할지 않을지는 또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면 그렇게 되면 정익준 변호사님 만약에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는 검찰 입장에서는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고민할 수 있겠군요. 체포해야죠. 소환을 갖다가 그 했는데 불응하면 뭐 최소한 서면 조사는 해야 될 텐데 서면 조사로 끝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대장동 의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천화동인 1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특가법상의 뇌물죄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임무를 위반해가지고 제3자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장동 원주민들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그다음 그걸 통해가지고 8천억 가까운 이익을 받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는 저는 굉장히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의 개인견해 들어봤습니다.